홈런사. 예. 무가 건물. 그래서 2년 동안 남성 물리기구를 판매하여 돈을 조금 저축을 하여 2년 후에 다시 부산 범일동이라는 데 가서 30평짜리 사무실을 얻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상호가 영지종합물산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참 상호도 참 중요해요. 근데 영지종합물산,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가가 있었어.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면은 철학한테 가고, 점치는 데 가고, 미신을 믿게 됩니다. 제가 살아보니까 잘 됐을 적에는 그런데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. 그 당시 저도 좀 힘드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한테 갔죠. 딱 그분이 촥 하다가 당신 상호부터 바꿔. 상호가 영기종합물산 이건 안 맞아.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? 당신은 물이 부족해. 물이 부족한데 이게 복잡한데. 그러면은 상호 바꾸는데 얼마 들으면 되는데요? 20만 원만 줘. 그 당시에 20만 원은 저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. 40년 전이니까.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서 아버지에게 제가 부탁을 했지. 아버지, 제가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좋은 상호가 없겠습니까? 그래서 만든 것이 그 당시에 천호물산에서 만들었어요. 샘천자에다가 호수호자. 깨끗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큰 호수를 이루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라. 그래서 천호물산을 했죠. 그 당시에 옮기면서 뭘 만들었느냐?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라고 만들었습니다. 우연한 기회에 그 제품을 OEM 해가지고 제가 만들 수가 있었지. 그 사무실에서 부속을 받아서 조립하고 하는데 참 저주파 치료기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.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는 웬만한 집에 하나씩 있어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 당시에 저주파 치료기에 판매된 데가 한 군데 있었고, 제가 OEM 한 데는 두 번째입니다. 제가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첫 번째 회사에서는 참잘 팔았습니다. 그래, 저도 오케이. 영업 사원을 모집해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. 그래가지고 영업 사원을 모집을 했죠. 영업 사원을 약한 50명을 모집해서 그 당시만 해도 영업 사원이 모집이 참잘 됐습니다. 20일을 교육해서 20일을 제가 그 제품을 팔려고 하면, 어떤 제품을 팔려고 하면은 본인이 미쳐야 되고, 내가 바람을 몰고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저도 그 당시 의학상식이 별로 없었고, 공부를 했죠. 혈자리를 많이 알아야 돼. 백해, 합곡, 곡지, 족삼리 등등. 아픈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저주파 치료기 도자를 탁 대면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. 50견. 50견 같은 거는 불과 한 20분, 30분 지나면은 5년, 7년, 10년 된 팔도 못 올라간 거, 바로 20분 만에 손이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순간적으로. 물론 계속 지나면은 다 낫지. 20일 동안 탁 교육을 시키고,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. 이 모든 일이 순탄한 길이 없습니다.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힘든 일이 참 많았죠. 어떻게 팔아가지고 했느냐?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겁니다.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다시 하겠습니다.